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황당한 게 문성근 씨가 조국신당의 후원회장을 맡았대요. 여기 입당하세요. 적폐언론 매일경제가 또 이렇게 홍보를 해주잖아. 3월 2일 기사긴 하지만. 아, 그래서 이재명이 문성근의 부친인 문익환 목사를 좋게 얘기하는 SNS 날렸는데 그렇게 차갑게 답변을 달았구나. 문성근은 친문이고 또 좆바구나. 지금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연예인들보다 조국신당 지지한다는 연예인 뭐 이승환이다 이런 사람들 문성근이 더 미워. 이재명이 자기 SNS 이렇게 문익환 목사님의 30주기를 맞아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문익환 목사의 용기, 담대함에서 답을 찾겠다. 좋은 덕담을 했으면 아들로서 예의 바른 글을 남겨야지. 고맙습니다. 싸가지 밥 말아먹었네. 이재명은 싫어하는 것 같아, 문성근이. 그러니까 조국신당의 후원회장을 하지. 근데 이게 또 연결이 된다. 문익환 목사의 30주기를 준비하는 송경용 신부. 송경용 신부가 성공회 신부야. 아, 성공회랑 또 문익환이랑 문성근이랑 연결이 되나보다. 느낌이가 또 그렇네. 성공회 신부가 문익환 차냐. 이 성공회는 또 다 연결고리가 있어. 다 연결이 돼, 뭔가가. 역시 성공회 똥 묻으니까 문성근이 조국을 밀겠다고 가네. 이 송경용 신부가 성공회 신부야. 문익환 목사 30주기 준비하고 이런 사람. 이쪽이 위장된 진보 세력이라고. 적폐화된 세력이 성공회나 성공회 대학교 똥 묻은 사람들인데 얘들이 좌파 쪽을 괴멸시키고 분탕질 치는 세력이라고 봐. 진짜 개혁파는 이재명인데 이재명 죽이게 하는 조국신당의 후원회장을 또 이 성공회에 똥 묻은 문성근이 맡는다는 거는. 또 문성근은 중앙일보 기사까지 내준다. 2013년에 문성근 초청 강연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써니베일 성 토마스 성공회 교회에서 노무현 추도식을 하고 강연까지. 아, 성공회랑 한패구나 문성근은. 성공회는 대학 간판 걸고 녹화 사업하는 곳이지. 좌파 애들 성공회에 똥 안 묻은 애들이 없어. 좌파 중에 잘 나가는 애들 있지. 얘들은 다 성공회에 똥 묻는다? 변하지 않아? 얘들 다 성공회에 똥 묻은 애들이야. 다 성공회 대학교 교수거나 성공회 대학을 나왔거나. 유시민 성공회대 교수 출신이야. 또 김민웅 목사 촛불 행동한다고 하는데 조국신당 떠먹이는 사람이고. 탁현민 또 돈진봉이라고 하는 애칭이 있는 최진봉 교수도 성공회대 현직 교수고. 서울시 교육감 하던 사람 성공회대 교수 출신이고. 고민정도 성공회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나왔고. 남인순 문재인의 페미 정치인도 성공회 대학원 출신. 정의당에 대표했던 이정미도 성공회대 대학원인가 나왔고. 또 임태훈 저 사람도 성공회대 대학원. 윤도현 성공회대 출신. 김재동 성공회대 출신. 또 김소희씨라고 저 여성분이 임종석의 부인이야. 성공회대 대학원이고 임태훈 군 인권소장과 같은 대학원 동기. 그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정의당 쪽이고 또 이 교수도 있고. 조희영 교육감도 성공회대 교수 출신이야. 성공회대의 배후가 삼성이야. 자금줄도 한화고. 중앙일보 조선일보고. 조선일보 가문 방상훈과 또 방정호 TV조선 대표와 조선일보 가족들은 전부 다 성공회 신자들이야. 한화그룹도 다 성공회 신자들이고. 한화그룹에 김승현 회장이 돈 내서 성공회 대학교에 건물 하나 지어줬어요. 승현관이라고 있어. 적폐 세력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녹화 사업하는 곳이라고. 좌파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돈맛 권력맛 교수맛 보게 해주고 또 성공회대 똥 묻으면 언론에 노출 많이 시켜주고 방송 종편에도 불러주고. 그래서 썩은 좌파 만들기 작업을 하는 거지 성공회 대학교가. 현대판 녹화 사업이야 성공회가. 많이 보이지 않아? 지금 다 이재명 죽이게 한들 투정인데. 유시민은 뭐 학생운동 하다가 깜빵 갔다 와서 독일 유학을 보내줘요. 또 독일 유학 갔다 와서 별 볼 일 없는데 성공회 대학교 교수를 시켜줘. 그러다가 갑자기 100분 토론의 사회자를 맡겨. 듣보잡이었던 사람을 MBC 100분 토론 2대 진행자가 유시민이 되는 거야.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 성공회 대학교 교수 자리추고 꿀맛 보게 해주고 기득권의 맛이 이거야 이러면서 스타로 키워준다고요. 유시민 지금까지도 온갖 적폐 종편 채널에 오락 프로까지 나오더라. TVN에도 나오고 JTBC도 나오고 무슨 지가 지식인이라고 알쓸신잡의 지식인으로 나오고. 왜 보수 적폐 언론들이 유시민을 띄워줄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수 자리다 뭐다 방송이다 없어. 이제 찍히면은 죽음이야. 나는 목숨 걸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진짜로. 뻥 안 치고. 성공회대 애들들은 적폐 언론들이 다 지켜줘. 탁현민이 여성을 비하하고 남자 사용 설명서에서 아주 여성을 모멸적으로 얘기했다고. 여중생을 고등학생 남자들이 공유를 했다고. 근데 문성근이 또 카바 쳐주잖아. 지켜주잖아. 흔들리지 마. 왜 탁현민의 책을 조선일보가 기사화까지 해주면서 홍보를 해주나. 탁현민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시민으로 돌아왔구나 느꼈던 순간 하면서 탁현민이 미스터 프레지던트인가 무슨 책을 냈을 때 조선일보가 이걸 홍보를 해줬다고. 광고가 아니고 기사화를 해서. 왜냐면 조선일보 방상훈 집안이 다 성공회 신자들이거든. 성공회대 또 겸임교수도 하고 그랬더만 아니야 탁현민이 성공회대 나오고. 이 책 출간할 때 변희재가 태블릿 PC 폭로하는 책을 냈다고. 그거 인기 떨어지게 하려고 맞불 작전으로 조선이 밀어줬어.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문성근은 카발쳐주니.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2007년 책에서 임신한 여선생도 섹시하다고 하고
여중생을 돌려서 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성관계를 공유했다. 과시까지 한 책이 있어. 이런 책에 왜 민주당 친문 페미들은 분노하지 않냐. 이런 거에는 분노하지 않아. 이 친문 페미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동년배 남자친구들과 여중생을 공유했다고 자랑스럽게 책에 쓴인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을 그따위 성비하 발언하는 거를 책으로 내어 등과 가슴에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한 기분이다. 이왕 입은 짧은 옷 안에 뭔가 받쳐입지 마라. 이따위 책을 내. 이러니 청와대에서 권력 돈 누렸지. 모든 행사 지가 만든 회사로 다 받아서 수십억도 돈 챙기고. 이따위 탁현민 같은 성차별주의자랑 항상 신분을 유지하는 게 문재인이지. 어딜 가나 항상 데리고 다녀. 이 양정철과 탁현민 히말라야까지 가고, 등산할 때 항상 데리고 다녀. 제주도 여행 갈 때도 가족여행 갈 때 탁현민 데리고 다녀. 이 주진우 탁현민, 김어준이 문재인 정권 만들게 했던 들 아니야. 새로운 형태의 적폐들. 탁현민 관상 되게 안 좋아. 이 사람 눈빛이 아주 기분 나쁜 눈빛이라고. 악마 같아서. 탁현민은 돈과 권력을 빨았지. 탁현민 측근이 청와대와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하고 매출 30억을 올렸어요. 신생 기획사가. 문재인 참석, 대통령 참석 행사도 15건. 지혜들끼리 또 헤쳐먹는 세상이요. 그런데 이 문성근이 성공의 대똥이 묻었다는 건 알겠지. 근데 문성근이 SNS에 욕을 올린다? 현장을 노리신 게 김일성과 문익환 목사가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왜 올리나? 보수 세력들 결집시킬 수 있는 거야. 환장한다고 보수 지지자들은 김일성 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대상인데 이런 짓들 일부러 해요. 이 문익환은 민주당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한다고.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는 선명한 프레임이 계속 몇 년간 쌓여왔는데 다시 종북 타령하고 진영 대립하고 멸공 반공으로 보수 세력 결집시키려는 의도라고 보여져. 조선일보에서 이걸 또 기사를 내주잖아. 조국 혁신당 후원회장 문성근, 김일성 부친 손잡은 사진 게시.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이 보수표는 안 가져가게 민주당 표만 갉아먹게 하게끔 하는 전략이야.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성근, 성공회 다 같이 한패가 돼서 이런 종북 이념 대립을 다시 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돼, 이 총선 구도가. 그래서 보수 지자들이 조국 신당 찍지 않고 민주당 표만 갉아먹게끔 하려는 전략이야. 교활하지. 조국 혁신당 후원회장 문성근 SNS엔 부친 김일성 손잡은 사진. 이거는 되게 재수없는 사진이라고 보수 세력들이 보기에는.